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소위 최상병 특검법 오는 28일 이제 재의결을 하겠다라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17표의 반란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재통과가 된다, 이제 법안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지금은 현재 국회의원들입니다. 당선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21대 국회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안철수를 비롯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3표인데 이게 17표가 될 것이냐,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단속에 나서는, 그 다음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 한동훈을 견제하는 목소리, 한동훈을 견제하는 목소리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홍준표, 오세훈 이런 이간질들이 있습니다. 또 친한이다, 친윤이다 라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이 압도적으로 많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또 한동훈과 친한, 이렇게 해서 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조국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건 못지않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변수를 꼽으라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게 미칠 영향, 앞으로 가져오게 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의 여권이 전체가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입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총선이 지난 뒤에 40일이 넘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터져 나온 것이 한동훈이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친윤이 탈당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풍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이 말을 놓고 친윤 친한 어느 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서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간질도 나오게 되고,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이용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 반란표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한동훈 쪽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 국정 흐름 전체를 바라보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두 사람의 말, 가치 없는 것은 무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미묘하고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은 밝히지를 않고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이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합뉴스의 보도가, 조금 전 보도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들어볼 만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이건 풍문이다. 친윤 핵심 인사가 연합뉴스에 이렇게 밝혔다. 그럴 일은 전혀 없다.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들을 만나서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신이 집권 여당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당입니다. 뭐 집권 여당도 아니고 정말 소수당에 불과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누구와 함께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갑니까? 국정을 이끌어갑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누구도 누가 봐도 이게 윤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런 말이 마치 그럴듯하게 흘러다닙니다. 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이철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뭐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뭐 출마를 해서 뭐 당선이 된다면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들 모두 불러서 관저로 불러서 초청을 해서 자신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당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고 당정일체가 되자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친한동훈, 친한계다, 친한의 핵심이다 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 정리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선다면 윤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할 것으로 자신은 생각을 한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현재 권력, 미래 권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현재 권력, 미래 권력이 힘을 합해야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고 또 차기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핵심, 한동훈이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다면 윤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를 당연히 만들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일부러 피할 의도나 생각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이 이미 총선 이후에 한동훈과 전 비대위원들을 모두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한 것이다. 뭐 그 거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동훈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제 정치적 행보가 결정이 되면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래야 더 이익이 있다.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다. 아니다. 윤 대통령과 손을 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당권 도전 결심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미리 정중한 만남을 요청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 지금 70% 가까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 차기 대선 후보, 이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40일 동안 만나지 않고 있다. 이것만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간질, 당 내에서의 이간질, 각종 정치 현안에 미치는 영향이 후폭풍이 엄청난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정부 성공, 뭐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 무엇을 보나 만나지 않고서 손잡지 않고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여기에서 어긋나는 뭐 이간질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그게 전혀 이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렇게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평론들이다,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